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오늘 같이 해볼 키트는 여기 FMA셋이 첫 번째로 출시가 됐던 라우디블이에요. 네, 요거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뭔가 실제 차 느낌도 확실하게 살려줬고, 이게 요 차체 디자인이 쉐보레의 카마로 모델이죠. 네, 그거를 이렇게 오마주해서 디자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라우디블의 뚜껑을 열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사출색이 이게 제가 난생 처음 도색을 했던 게 바로 이 라우디블이었어요. 이 라우디블을 메탈릭 그린, 그 도료를 아무것도 모르고 사서 여기에 그냥 뭐 밑색도 안 깔고 메탈릭 그린 한 번에 싹 칠한 다음에 원래 들어있던 스티커를 그냥 붙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시작을 했었어요. 오늘은 여기 흰색 줄무늬를 이렇게 넣어서 이런 그 머슬카 기본적인 그 두 줄 라인 지나가는 그런 디자인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스킹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여기에 전체적으로는 노란색 차를 만들 거고, 부분적으로 검정 포인트만 조금 추가해서 트랜스포머의 범블비 같은 느낌? 범블비가 뭐 차종은 같은 건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노란색 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도색은 마무리를 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놨습니다. 역시 제가 똥손이라서
콩가루를 덜 털어냈나 봐요. 지금 뭐 대충 보면 뭐 봐줄만한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많고요. 특히 여기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찍혔죠. 핀셋 잘못 놀리다가 찍혔어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는 뭐 용서해줄 만한 수준에서 네, 관대한 멘탈을 적용해서 일단은 기본 도색을 마쳤는데 오늘은 무광 마감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웨더링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용감을 주고 세월의 흔적이나 더럽혀진 이제 때탄 부분, 긁힌 부분, 뭐 현실적으로 이제 달아서 낙후된 그 질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 저는 여기 C 모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색깔이 굉장히 다른 구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그 도료랑 어울리게 웨더링을 줄 수 있게 구성된 제품을 찾으시면 더 좋겠죠. 이 아이는 무광 마감을 하는 이유가 이 웨더링 마스터 가루가 묻기 위해서거든요. 유광에다가 이 웨더링 마스터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건담 하시는 분들은 파스텔로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 가루들을 유광에 묻히면 거의 소용이 없어요. 저도 영상 보고 많이 배우고 실제로 해봤는데 미끄러운 마감된 상태에다가 가루가 묻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에 기본적인 동봉된 스티커 라벨만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자작 라벨을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 스티커만 가지고 완성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요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네, 여기 앞부분 라벨 붙인 거랑 여기 옆부분 그냥 느낌 이렇게 도색 느낌 가고 여기 라인 두 개 지나가고 뒤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해도 뭐 충분히 예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여기에 제 자작랩 라벨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 무광 마감을 한 다음에 웨더링을 작업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여기서 좀 더 작업을 들어갈 거고요. 지금은 마감제 아무것도 안 뿌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료의 광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이게 무광 마감제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좀 많이 칙칙해진다고 할까요? 약간 무덤덤한 느낌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 웨더링 넣고 이제 다시 한번 마감제 뿌려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자작 라벨까지 붙여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상태로 괜찮네요. 우리 그냥 여기서 유광 마감제 뿌리고 끝낼까요? 아, 이거 무광했다가 오히려 망치는 거 아닌가? 사실 웨더링은 태어나서 지금 두 번째로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더링 자체는 제가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더 하고 싶긴 한데 더 해도 제 실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웨더링까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했어요. 웨더링이 정말 어려운 기법인 것 같아요. 이거 웨더링 마스터만 가지고 면봉이랑 어떻게든 해봤는데 그렇게 뭔가 마음에 드는 느낌까지는 이끌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얘 약간 더럽히기는 했어요. 예, 좀 때타고 더럽게 느낌을 내긴 했는데 여기 검정색 부분에 은색 이렇게 긁혀서 도색 까지는 듯한 느낌도 좀 주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잘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갈색, 찐갈색이랑 이렇게 검정색 해가지고 때가 탄 것 같은 느낌을 좀 줬는지. 여기 은색 이렇게. 그리고 아, 많이 부족하네요. 뭐 되다 만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사실.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아, 이런 걸로 이렇게 해봤다, 이런 느낌 난다 이렇게 공유하는 정도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무광 마감 한 번 더 뿌리고 이제 완성 사진 촬영할게요.